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튜닝, 이 김천오르단전 이전을 하고 나서 저희가 있는 이 지역 상생 차원에서 김천을 중심으로 이 튜닝 사업을 좀 활성화하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송원석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튜닝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연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김천시에서도 또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튜닝 클러스터를 할 수 있는 중에 부지를 협조해 주는 거로다 지금 저희하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는 전 튜닝 산업을 김천이 메카가 돼가지고 앞으로 좀 더 크게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여기서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우리 김천 시내에 튜닝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이 되고 2025년 정도 되면 국내 시장 약 5조 2천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자리가 한 7만 개 정도 만들어진답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이 대단한 것을 김천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미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많이 오신데 참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천 마중물이 됐는데 그 선도 사업으로 우리가 튜닝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튜닝 인증센터 조금 전에 우리 그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일반 산업단지 3단지에 만 평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만 평 내놓고 그 주변에 또 우리가 12만 평의 어떤 자동차 복합 산업단지를 우리가 조성할 그래야지 튜닝 사업 튜닝 인증센터가 있으면 무조건 산업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가 하여튼 그 TSS 하고 있는 우리 인증센터 그리고 튜닝 사업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